사우스 코리아의 FA-50 전투기에 이집트에서 생산한다. 이집트 군사 전문 매체 인터내셔널 디펜스 아날리스트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 AOI와 T-50 FA-50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공식적인 보도 기사가 안 나온 가운데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힌 데에는 아마도 엠바고가 걸린 듯 싶습니다. 이는 K9 수출 시에도 현지 부대 행사에 K9이 등장해 비로소 알려지기도 했었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집트 공군은 프랑스제 알파제트 구형 고등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100대의 항공기 구매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번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이집트 FA-50 수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FA-50 수출 규모는 최소 36대에서 100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대당 500억 정도로 잡으면 최소 1조 8천억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만약 이 수출권이 이집트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인해 실행 일자가 더욱 빨라진다면 카이는 또 한 번의 대박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물자는 그 특성상 규모도 대규모이지만 본품 공급 이후의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계약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2022년부터 이집트의 첨단 훈련용 제트기 FA-50과 T-50 골든이글의 수출과 공동 생산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집트의 초청으로 피라미드 상공에서 T-50 블랙이글스 비행팀의 지원을 받아 시범 비행을 펼치기도 했으며 2022년 11월 30일 카이와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식 KAI 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AOI 회장 등이 참석해 서명했습니다. AOI는 지난 1975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에서 공동 출자에 설립됐으며 아랍 국가들의 방위 산업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지난 1993년 이후로는 이집트가 회사 소유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AOI 양사의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AOI는 이집트와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으로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제 그 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 잠재력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훈련기와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각종 훈련기의 소요가 100여 대에 달하며 현지 생산을 통해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이집트의 FA-50 계약 체결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가자지역 전쟁으로 인해 이집트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라서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공군은 다양한 기종을 운영 중이지만 그중 가장 주력 전투기는 F-16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중국산 훈련기의 형편없는 성능으로 인해 조종사 양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신속한 훈련기 도입이 더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량은 훈련기 사양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에는 블록 20 모델로 도입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의 도입 희망 수량은 100여 대 이상으로 이집트에서 생산해서 향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도 하겠다는 것이 이집트의 바람입니다. 이제 커져가는 중동 지역 분쟁으로 가자지구 바로 옆 이집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맞춰 카이와의 FA-50 수출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찾는 K-방사는 유럽 허브 폴란드에 이어 아프리카, 중동의 허브로 이집트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